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천마 공원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제의 심장인 발바닥을 자극하여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함으로써 오장육부와 뇌에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이 원활하게 되어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동맥 경화에 걸리지 않는 이러한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건강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하여 오늘도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 천마 공원은 황토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조건이 이 지역 주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찾기 위한 맨발 걷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실천으로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마 공원은 누구나가 오고 싶은 그러한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송파구의 천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천마 공원은 누구나가 쉽게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생존해 나가는 아주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환경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공원은 자연 그대로 이 황토 흙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력이 용이한 천마공원으로서의 실력 발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곳이 시설 확장이 되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누구나가 남녀노소 쉽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 나가는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송파 구민들은 많은 감사와 응원을 천마공원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 나가는 천마공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중증 환자나 경증 환자 그리고 유튜브나 기타 의학적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 나가는 이러한 환경 조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이곳에 와서 직접 맨발을 벗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 나가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환경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봄, 여름, 가을까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강한 실천력으로서 자신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송파 구청에서는 천마공원에 발바닥 지압을 하라고 지압벽돌을 깔아 놓았고 위에는 황토 흙으로 접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천마공원은 나날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봄, 여름, 가을 누구나 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최대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곳에 이렇게 시설 확충을 해 주었던 그래서
과거에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시설물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접지를 하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어싱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겨울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작년보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더욱더 이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강도 있게, 심도 있게 올해는 실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황토 흙이나 기타, 학교 운동장, 바닷가 모래밭,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서 자유전자를 통하여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켜 몸속의 정전기 및 활성화 산소를 배출해내는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쉬운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